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좀 컨텐츠 때문에 옷을 많이 샀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찐으로 저를 위한 쇼핑을 좀 해가지고 뭐 샀는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가 늘 애정하는 블랙업에서 산 옷을 메인으로 까볼 건데 그 전에 크랭크에서 짜잘하게 몇 개를 사가지고 요거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쪼꼬미 택배부터. 와우, 이번에 크랭크에서도 발레코어 제품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오, 이거 양말 퀄리티 진짜 대박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6,000원. 좀 발레코어 느낌으로 나온 양말들이 굉장히 비싸요. 물론 레이스에다가 리본 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좀 비싼 게 납득도 가지만 그렇지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근데 재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워머. 오, 완전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의 니트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은색 참 같은 게 좀 달려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신발이 삐져나올 수 있게 트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뭔가 이렇게 구김 딱 갔을 때 예쁜 핏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사봤습니다. 일단 컬러도 너무 예뻐요. 그레이에서 하늘색 사이. 근데 이게 좀 그냥 만져봐도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어디 가시 같은 데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이 풀리기라도 하면 마음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가격 더 비싸거든요. 44,200원. 진짜 눈물 나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이것도 까볼게요. 오, 짜잔. 이런 이게 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치마 바지 느낌인 줄 알았어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투피스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따로 활용 가능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재질은 좀 폭신폭신한 폴리 재질이고요. 여기는 약간 메쉬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배색으로 되어 있는 무늬가 사이버코어와 발레코어 그 사이 경계 어디쯤?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지금 갔던 세 개 다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바지 먼저 입어줬는데 일단 살짝 민망하니까 이걸 얼른 입을게요. 이렇게 치마를 입어주고. 오,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근데 이거 속옷을 잘 골라 입어야겠어요. 팬티 라인이 좀 잘 드러나는 타입이네. 그리고 여기 다리에 있는 끈도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카메라를 좀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리본 묶었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 레이스 양말. 이렇게 리본 끈이 치렁치렁 정신 하나도 없어. 리본 끈이 약간 뒤로 가게. 너무 치렁치렁맨 아니야? 일단 이렇게 신어봤고요. 이거 두 개 조합은 좀 별론가? 그리고 레고 워머까지 이렇게 산정 느낌으로 신어줬는데요. 솔직히 레고 워머는 색깔 진짜 너무 예쁘고 이 양말이랑 두 개 조합 솔직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 레깅스랑 조합이 조금 그렇게 막 썩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거랑 같이 매치하면 또 나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말은 좀 비싼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느낌. 이 레깅스도 착용감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여기 실루엣 라인 조금 드러나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속옷으로 좀 잘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크랭크 옷 입어봤고요. 자, 그리고 블랙업. 오늘은 옷이 막 엄청 많지도 않고 좀 기본템 위주라가지고 빨리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건 언밸런스 크롬 낫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스트랩이 여기 이쪽 옆쪽으로 살짝 나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티셔츠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하려고 이거 구매해봤습니다. 짜잔! 이 민소매부터 입어줬는데요. 여기 라인 되게 예쁘다. 그리고 뒷면 이렇게 많이 등판이 드러나는 느낌. 근데 이게 몸통이 조금 더 이렇게 찹 잡아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널널하게 나온 느낌이에요. 이거 크롭 긴팔티에 이렇게 굉장히 예쁜 인디 핑크 색깔이고요. 그리고 가슴팍도 엄청 파여있고 팔은 엄청나게 길고 또 길이도 굉장히 크롭한 기장이에요. 어머, 이거 근데 색깔 미쳤다. 색깔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여러분 딱 봐도 발레코어 재질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게 얇은 골지 원단이어가지고 가을에 입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겨울에도 속에다 받쳐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입어줬어요. 오, 역시나 이거 생각했던 대로 라인 너무 예쁘고 핏도 진짜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딱 속에다가 이제 민소매 레이어드 딱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이런 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소매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등이 다 덮이거든요. 좀 약간 워머 스타일의 소매로 생겼어도 되게 예뻤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짜잔!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발레코어 느낌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 그리고 안에는 속바지 같은 느낌의 바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길이가 생각보다 좀 되게 짧아 보이네요, 이거? 막상 입었는데 또 막 빤스 다 보이는 그런 길이는 아니겠지? 짜잔! 여기 아까 입었던 옷에다가 이 치마까지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요. 역시나 이거 엄청 짧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속바지 정도 느낌의 길이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뒷부분이 약간 언밸런스하게 길이가 살짝 더 길긴 해요.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딱 제가 원하던 발레코어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리본 묶는 것도 너무 예쁜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보이는 것도 완전 마음에 들고 이제 이런 거에다가 딱 까만색 레그 워머 이런 거 신어주면 완벽해. 하여튼 이렇게 치마가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이거 괜찮아요. 완전 만족.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여기 속에다가 레이어드 해준 이 민소매 있죠? 이게 조금 이 밑단 라인이 살짝 애매하게 떨어지는 느낌? 그게 살짝 아쉽네. 하여튼 만족! 짜잔! 요거는 셔링 반팔티입니다. 솔직히 이제 9월이어가지고 반팔 사기 살짝 망설여졌는데 근데 요 셔링 느낌이 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봐봐. 이거 왜 이렇게 핏이 안 잡히지? 미치겠네. 아니 여러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어깨가 되게 넓은 타입인데 이게 딱 허리는 또 딱 달라붙고 이러니까 어깨는 넓어 보이고 통허리는 그대로 드러나고 저의 단점을 굉장히 잘 부각시켜주는. 그리고 이게 좀 길어가지고 하여튼 이 치마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짜잔! 이것도 약간 발레코어 느낌 나는. 저 사실 요새 발레코어에 아주 미쳐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색깔 느낌 나는 치마 레깅스, 치마 바지 느낌입니다. 이렇게 원단 가까이서 보면은 짜글짜글하게 세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흐느흐느한 그런 느낌. 짜잔! 요 치마 레깅스 한번 입어줬는데요. 이게 원단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봤을 때 라인이 살짝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치마가 좀 약간 바깥으로 퍼지는 형태여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거는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편해가지고. 자, 그 다음 티셔츠. 이거 둘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색깔이 또 미묘하게 다른 핑크긴 해요. 얘도 굉장히 약간 인디 핑크 느낌이고 좀 더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긴팔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크롭 기장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떨어지는 길이인 것 같고 근데 여기 가슴팍이 엄청나게 많이 파여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거 원단 자체도 얘도 엄청 골치거든요. 근데 얘가 더 약간 흐느흐느한 그런 느낌. 짜자잔!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입을 때는 막상 달갑진 않았거든요. 엄청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입고 나와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원단이 엄청 뭔가 루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을 탁 잡아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지는 재질인데 그래가지고 라인이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여기도 엄청 많이 파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깨 끝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거 움직일 때 그냥 훌렁 내려가지 않을까? 훌렁 내려가면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색깔도 그렇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소매가 되게 길어가지고 워머로 되어 있었으면 또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뒷면은 이런 느낌. 등판 진짜 엄청 많이 파져있죠. 얘는 진짜 약간 발레 연습복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나네요. 짜잔! 요런 느낌의 크롭 가디건을 샀습니다. 제가 또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약간 시즌이 룩으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눈에 봐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한번 입어볼게요. 뭐지? 왜 이렇게 듬직해 보이지? 어깨가 엄청 넓어 보이는데? 아씨 이런 느낌 아닌데? 뭔가 여기가 엄청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떨어지거든요? 아 이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좀 살짝 올드해 보이는 느낌. 짠! 이거 딱 전형적인 그런 옷이다. 팔 툭 펴면 별로 안 예쁘고 약간 이렇게 팔 구부려야지 예쁜 인쇼 전용 옷.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했던 옷들 다 한번 잽싸게 입어봤는데요. 오늘은 되게 생각보다 금방 끝난 느낌이에요. 아 이거 가디건 진짜 계속 신경쓰이네. 하여튼 제가 요새 완전 발레코어에 엄청나게 빠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레코어 옷들 굉장히 많이 사기도 하고 오늘도 좀 약간 발레코어 진심녀의 쇼핑 목록 같은 느낌? 그래서 가을이 됐으니까 발레코어 가을 룩북도 한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샀던 옷들까지 이렇게 코디를 잘 예쁘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